마지막 날 아침부터 우리는 마사지부터 받고 일정 시작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마사지샵 좋은 거라 찾아서 그래서 시원한 마사지 후 차도 마셨어요. 그리고 방콕에서 마지막 날이어서 편한 산책하러 문피니 공원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날에 어디 왔어요? 공원. 어떤 공원? 핀팍 공원? 룸피니 공원 왔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룸피니 공원. 카와산으로도 갔다가 여기 오니까 정말 평화적인 느낌 들어요. 근데 나는 리자드 보고 싶어. 리자드. 비둘기한테 먹이 주면 안 돼요. 와우! 리자드 한 마리 발견했어. 리자드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 역시 리투아니아. 근데 갑자기 리자드가 코파 쪽으로 갔는데 진짜 코파 먹을 줄 알았어. 그래도 다행이라네. 지나갔다. 우리 두 사람은 리자드 너무 신기해서 한동안 계속 촬영만 하고 있었어.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아가타가 리자드 불러봤지만 당연히 리자드는 무시했어요. 미션 석세스. 보니까 어때? 어릴 때 본 적 있어. 군고? 큰 건 아니고 리틀 큰 거는 진짜 신기해. 멀리 보면 악어 같아. 막. 어떤 한국인들이 봤을 때 악어라고 그러는데 리자드 한국말로 뭐지? 그거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구경하다가 너무 배가 퍼져서 구글 맵스로 맛집 찾았어요. 치킨집이었는데 한개 상상한 치킨집이랑 조금 달라서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현이 나는 카페 안갈 수가 없어. 예쁜 카페이면 너 안갈 수가 없어. 사실 슈가 카페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진 남기려면 와야죠. 안 그래요? 나 흰 초코인 줄 알았어. 젤리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태국 마지막 여행 끝났어요. 이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하기도 한 번에 주세요. 안녕.